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유튜브도 잘 모르고 기계치이어서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. 하지만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크게 뭐 아주 별나거나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뭔가가 항상 화려하진 않잖아요. 저는 제 이야기를 그냥 담는다면 분명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. 그리고 분명 계기는 있죠. 아이들 키우고 뭐 아주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저를 정작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죠. 근데 제가 올해 딱 50이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. 매우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내가 뭘 잘하는지, 앞으로 어떤 걸 하면 내가 행복하게 지낼지, 어떤 그런 약간의 시간을 가졌어요. 꽤 긴 시간이죠. 장고를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거가 보이더라고요. 그게 사람들과의 소통인데 뭐 다들 바쁘시고 다들 뭐 친한 친구라 해도 늘 같이 항상 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열심히 수다 떨고 나오면 집에 오면 또 헛헛하고 아 내가 원하는 게 뭐 그런 식의 어떤 소모되는 그런 소통은 아니구나.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나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모르시지만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계친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튼 지금 여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계치여서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드릴 거 있어요. 제가 한 2개월 이렇게 배웠는데요. 할만합디다. 노력해보자.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시도해보세요. 지금도 너무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사실 지금 제 멘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을 걷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혹시 알아요? 기계 왕이 될지 기린이에서 기계 전문가로 제 쇼츠에서도 여러 번은 나와 있을 거예요.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게다가 제 아들이 작년 8월에 유기센터에서 집으로 식구가 됐어요. 그 아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걷고 있는 편이에요. 걷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평평한 곳도 있고 또 오르막도 있고요. 또 내리막도 있어요. 뭐 잘 갈 때도 있지만 또 뭔가 걸려서 어이없게 꽈당하고 넘어진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막 여기가 맞다 하고 가다가도 또 뒤돌아서서 다시 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. 다시 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. 걷는 것과
우리 사는 삶이 인생이 참 비슷하다 약간 그런 깨달음? 여튼 산책 매니아로서 꼭 걷는 거 추천합니다. 본인 시간도 확보되고요.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. 오늘은 우리 막내딸이 생일이에요. 그래서 외식 진짜 잘 안 하는데 큰맘 먹고 오, 다시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.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20살이 된 제 막내딸이 평소에 잘 외식 안 하고 있는 엄마인데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쏜다! 그래서 마음껏 먹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정작 고기 안 좋아하신다는 친정 엄마는 더 잘 드시네요. 잘 익혀서 꼭꼭 씹어서 먹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? 다시 좀 지루한 제 이야기 해볼까 해요. 이렇게 배부르니까 또 금세 행복해지고 평소 어떤 사람은 저런 집이 있구나, 어떤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구나, 어떤 사람은 저런 걸 걸치는구나, 좋겠다, 좋겠다, 부럽다 이러다가도 그냥 저는 저 이야기예요. 또 이렇게 먹고 나면 또 금세 헤헤 호호 하하 그렇게 그냥 행복해지더라고요. 참 먹는 게 중하다, 무엇이 중한디. 하지만 저에겐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. 제 이야기예요.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뭐 소식자들처럼 먹는 걸 봐도 그렇게 뭐 왜 저렇게까지 먹어야 돼? 왜 저렇게까지 뭐 드러내? 뭐 이게 뭐 이런 거 너무 평범한데 이걸 왜 찍어 올려? 이러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될 거예요. 저는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많이 많은 반찬 특별한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잘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멸치에 고추장 찍어서도 먹고 물 말아서 김치하고도 잘 먹었어요. 아, 대식과는 아니고요. 대식좌 아니에요.
그냥 저는 그냥 밥 한 공기, 그냥 반찬 하나 뭐 이렇게도 먹는다는 이야기죠. 와, 유튜브 조금 봤는데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정말 비싼 곳에 가서 화려한 걸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저처럼 이렇게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더 소박할 수도 있어요. 제가 또 음식만 찍어 올릴 거라고도 할 수 없어요. 지금은 무컨셉이에요. 제가 먼저 밝힙니다. 일단 주저리 주저리 지금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어이없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제가 올리는 거 관심 가져주세요. 날씨 더운데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?